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신사고 수학 2 교과서 104쪽에 대나던 마무리 4번부터 문제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 그래프와 직선 y는 2분의 1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때 a는 0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요 기역의 것을 보면은요,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요, 자, F, A, 그 다음에 빼기 F, 0. 여기서 F0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Fx에다가 x의 값이 0일 때의 함수 값이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이 0을 집어넣어도 이 좌변에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분모를 적으면요. 지금 분자를 적은 겁니다. 분모를 적으면 a-0 이렇게 적어도 되죠. 맞죠? 마찬가지로 자, 우변에 있는 녀석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자, b-0분의 그 다음에 fb-f0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f0은 0이니까 이거 0 집어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요 녀석이 말하는 게 무엇이다? 요 빨간 녀석이 말하는 게 0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다시 말해서 기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요 점과 요두 점을 잇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기한 요 녀석. 요 녀석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0에서 b까지 변할 때,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요두 직선의 기울기를 말한 겁니다. 요두 점을 잇는 요 직선의, 두 직선이 아니라 한 직선이지. 그래서 요 파란 직선이 요 빨간 직선보다 기울기가 더 y축에 가까우니까 기울기의 값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역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기역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요렇게가 아니라 방향이 요렇게 되어야 됩니다. 얘가 더 크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자, f'a가, 자, fx의, a, fa, 요 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표기하고,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 굳이 그린다면은, 뭐, 요렇게롬, 너무 가파르게 그렸나? 요렇게롬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b는요, b,fb, 즉요 점일 때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지죠. 맞죠? 그래서 빨간 녀석보다 파란 녀석의 기울기의 값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참이다. 얘는 plus, 얘는 true, 참.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요 디귿. 디귿은 잘안 보일 텐데 요렇게 말해 볼게요. 자, b가 a보다 크니까 요거 고로 b-a는 a를 우변을 이항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얘는 지우고. 자,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변에다가 b-a로 나누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식은 다음과 같이 요렇게 바꿔 볼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 볼 수가 있냐면은 b-a로 나누면은 자, 어떻게? 이거 동치 조건이지. 요렇게 하면 안 되고 b-a 분의 fb-fa 얘가 얼마보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명제인데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자, 우선은 요 좌변에 나타나 있는 요 녀석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요두 점을 잇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한 겁니다. 얘가. 맞죠? 근데 걔가 누구보다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보라돌이, 얘 보라돌이 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다시 말해서 요 직선, 어떤 직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2분의 1이. 그러니까 요 빨간 녀석은 요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고
요 2분의 1이라는 것은 요 보라선 직선의 기울기를 말한 것인데, 누가 더 가팔라요? 누가 더 y축이 가까워요? 빨간색이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등식의 방향이 이게 아니라 반대로 되어야 이 명제는 참이라고 할수 있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false, 틀렸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자, 이어서 5번. 자, 5번 문제는요, 미분 가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과 같은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x가 0에서 미분 가능이다라고 물었을 적에 함수 f(x)라고 할게요. 즉 f'0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limit h가 한없이 0을 향해 갈 적에 분의 얼마 분의 h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 0. 요 녀석을 묻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미분 가능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을 하고 그두 개가 같은 녀석이다라고 보면은 이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미분 가능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앞전에 배웠던 함수의 극한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과 같은 녀석에, 자, 어떻게 이제 좌극한을 말할 것이냐면은, 좌극한은요, 자, limit, h가 한없이 누구를 향해 갈 때, 0보다 작으면서 0을 향해 갈 때, 분의, 그 다음에 h분의, 그 다음에 이거 fh잖아요. 0 생략하고요. fh. 근데 좌극한이니까, 0보다 작으니까, 자, 이거 다시 말해서 요 녀석은 FH인데요. 자, FH인데 요 녀석은 X 더하기 절대값, 아, X가 아니지. 이제 변수 X 대신에 H를 집어넣은 거니까 H 플러스 절대값 H 이것을 말하는 건데 H가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H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 이거 H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H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F0은 여기다 0을 집어넣으니까 0 더하기 0이니까 얘는 0이라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H 빼기 H니까 얘도 0이고요. 그래서 얘는 얼마이다? H분의 0입니다. 맞죠? H분의 0이니까 얘는 얼마다? 얘가 0보다 작으면서 0을 갈때 0. 이 녀석의 극한값은 0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어서 우극한 또 보도록 할게요. 우극한. limit. 자, h가 누구를 향해 갈 때, 0보다 크면서 0을 향해 갈 적에, 자, 분의, 자, h분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적어야 되느냐, fh를 적어야 되는데, h가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 더하기 h니까, h 더하기 h,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 f0인데, f0은 0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이다? limit, h분의 2h니까 약분하면 2다. 고로 얘는 2다. 이렇게 2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좌극한이 0이고 우극한이 2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어서, 자, 니은 또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 이번은 이제 fx가 아니라 g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녀석, 이제 좌극한, 우극한, 즉, limit, 니은입니다. h가 한없이 0보다 작으면서 좌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를 보도록 할게요. 우. limit, h가 한없이 0보다 크면서 0을 향해 갈 적에.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분의, 얼마 분의? h분의. 얘도 h분의. h분의, 그 다음에 fh인데, fh가 아니라 gh인데, 자, gh가 이제 요거잖아요. gh가 마이너스 h 절대값 지우고, 절대값 h 이것을 말하는 건데, 0보다 작으니까 이 절대값의 값이 마이너스 h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h 곱하기 마이너스 h니까 얘는 플러스 h 제곱이고요.
자,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h 곱하기 플러스 h니까 마이너스 h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f, g0은 0이죠. 그래서 빼기 0, 얘도 빼기 0입니다. 근데 이거 약분하니까 얘는 리미트 h가 한없이 0보다 작으면서 0을 향해 가는데 h고요. 얘가 h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리미트, 밑에다 적게요. 리미트 h가 한없이 0보다 크면서 0을 향해 가는데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h고요. h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얘도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극한 값 0이고요. 우극한 값 0이기 때문에 이 극한 값은 존재하고요. 자, 이거 h라고 아 f라고 하지 말고 g라고 할게요. g.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존재하고요. 니은은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디귿, 마지막으로 디귿. 자, 디귿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지울게요. 얘도 지우고, 얘도 G가 아니라 이번에는 H로, K로. K. 그러면은 이제 KH 적어주면은 얘는 절대값 H 세제곱, 요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리미트, 이제 좌극한 값, 그 다음에 우극한 값. 리미트 h가 한없이 0보다 작으면서 0을 향해 갈 때, 리미트 h가 한없이 0보다 크면서 0을 향해 갈 적에, 자, 분해. 자, 분해. 얘도 분해. 얼마 분해? h분해. h분해. 그 다음에 kh를 적으면 어떻게 되냐? 0보다 작으니까, h가 0보다 작으니까 h 세제곱도 0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서 h 세제곱이고요. 빼기 k0. k0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0입니다. 얘는 이제 0보다 크니까 이거 양수니까 그대로 벗겨지고요. 빼기 0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리미트 h가 한없이 0보다 작으면서 0을 향해 갈 적에 분해, 얼마 분해? h분의 마이너스 h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h 세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h 제곱이 될 것이고요. h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얘는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h가 한없이 0보다 크면서 0을 향해 갈 때 h분의 h 세제곱이니까 약분하면 h 제곱이고요. h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얘도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기 때문에 요 녀석의 값도 존재하고 요 녀석은 0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긴 시간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6번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요거 부탁해요.